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요.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질 텐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월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장을 가족들과 함께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5월엔 강원도 곳곳이 축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문을 여는 곳은 인제 황태축제장. 오는 5일부터 축제가 시작되는데 전국 황태요리 경연대회와 황태놀이체험 등 3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황태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입이 즐거운 축제입니다. 향긋한 산나물 축제도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평창 곤드레 축제가 7일 개막되는 것을 시작으로 원주 치악산 산나물 축제와 청춘양구 곰취 축제 등이 연이어 열립니다. 5월에 도내에서 열리는 산나물 축제만 10개, 산나물 채취 체험과 나물밥 짓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문화예술축제는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올해 춘천 마임축제는 즐기는 축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축제 기간을 4일로 줄여 도깨비 난장이 끝나면 곧바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압축했습니다. 또 춘천 봄내예술제와 밴드 페스티벌이 13일부터 열리는 등 5월엔 도내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축제가 풍성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